아닌데 우리가 요즘에 참 과거를 보지 말고 지금부터 삶을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고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당시 요즘에는 참 이게 나왜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 자주 요즘에 있는 게 올바르지는 않겠죠. 요즘에는 후회라고 해야 되는 후회와 뉘우침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과거를 갖다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것은 지금의 내 질량 좋은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를 갖다 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무엇을 잘못하고 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산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진리를 갖다 전해서 내 질량이 좋아지면 정확하게 과거를 갖다 이해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를 갖다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과거 인생을 내가 두번 다시 살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의 진리를 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과거를 갖다 깨닫지 못하느냐? 전부 다 지금 접하는 게 지식이거든요. 일반적 지식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 일반적 지식을 접한 것은 내가 일반적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고 뭔가 후회할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계속 지식만 담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우치라고 지금 어떻게 자연의 근본부 없이 진리가 지금 들어와야지만이 아, 내가 이때 산 인생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잘못 살아왔구나. 뭐가 나게 내가 성장했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됐잖아요. 이해되면요,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정리가 되면 내가 후천 시대를 살아갈 때는 두번 다시 그런 인생을 내가 안 살게 돼 있죠. 지금 나도 도반님도 정법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정법의 자연의 원리를 알고 내가 과거에 살아온 인생을 내가 더듬어 보니까 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좀 인생을 좀 잘못 살아왔거나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요, 깨달음과 동시에 난 그런 인생을 갖다가 안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 산 삶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뭐라냐면 40대까지는요, 공부하는 시기예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30, 40대의 자연의 진리를 내가 공부했다라면, 50대 지점에 대해서 뜻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40대까지는요, 내가 개똥같이 내가 살아와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철딱선이 없이 살아와도, 50대 지점에 데려가지고 내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40대까지는 전부 다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식만 갖췄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수도 없고 자연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내가 뭔가 소화하는데 엄청나게 부족하다 보니까 모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떻게? 철부지처럼 다 살아왔던 데가 다 40대라. 근데 자연의 딱 원리를 알고 내가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내가 홍익하면 내가 알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요. 너는 이때부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말할 때는 40대까지가 아니고 50대 지천명이 되었을 때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옛날에 뭐그 용동주 시인들 그 시인의 시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데 그때는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야 될 때라. 한 사람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또 과거 시대는 더욱더 그렇고. 그러면 후천 시대에 그 말이 정확하게 적용되는데 후천 시대에도 일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인성 교육을 갖춘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만들 때 나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봤을 때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0대까지는 어떻게 돼요? 모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선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 근데도 아직도 일반 지식만 접하고 이런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과거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이 똑같아, 과거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의 법칙, 진리를 갖다 장착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두번 돼서 이제 과거 같은 인생을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 그죠? 내가 지금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뉘우치는 거를 하고 그렇죠. 그 뉘우침이 결국은 옳은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런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뉘우칠 수 있는 거지. 이거 법을 안 만났으면 내가 뉘우칠 게 없는 거죠. 그 뉘우침을 느끼는 순간 이렇게 왜 그랬지? 괴로움보다는 조금 더, 아, 이제 안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빨리 방향 전환을 해서 그런 후회할 짓은 아, 안 그렇죠. 해. 스스로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돼요. 아까 나한테 돈에 대해서 물었을 때내 자연의 원리에다가 설명해 줬잖아요.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 돈에 내가 거래하는 방법을 내가 알았어요. 알았으면요. 굉장히 지혜롭게, 명분 있게 내가 또 사람과 동거를 하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안 온다. 옛날에 돈을 빌렸을 때도 굉장히 찝찝했는데
내가 자연의 원리를 설명해 주니까 이제 빌려 쓰는 것도 어떻게 명분 있게 내가 마음껏 빌려 써가지고 내 영혼의 성장 발전할 때 내가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저 가서 술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그러면 저희 같이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명분을, 저는 명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명분을 세워야 될지, 어떻게 그거를 목표라기보다 이제 어떻게 뭐 인생의 모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해서 명분이라는 거를 시시각각 틀린 게 명분이잖아요. 어떤 때뭐 오늘의 명분은 뭐 내일의 명분을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명분 자체를 정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큰 틀의 명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면 그게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에도 선조시대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명분은 굉장히 작은 명분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선조시대에는 전부 다 성장 발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30% 단계가 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70% 단계가 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100% 단계가 올 때가 있는데 30% 단계에서는 그냥 동물적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저 감자밭에서 감자 캐가지고 고구마 캐가지고 먹고 사는 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지식 생산도 많이 없었어요. 이게 30% 시대고 지식이 팽창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게 70% 올 때까지 요 몇십 년 동안의 사이에는 저 인류에는 모든 지식과 인간의 성장 발전하기 때문에 이때는 명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 단계에서 1단계에서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분 잡을 수가 없어. 지식도 팽창이 안 됐고 그냥 뭐 모자란 걸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 배도 채워야 되고 저 뭐, 뭐 무슨 뭐 천자물 읽으면서도 내 지식을 조금 담아야 되고 전부 다 어떻게 그냥 발전할 때니까 이건 내가 그 명분이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명분은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40% 단계 왔을 때 30% 단계 와가지고 10%는 과도기이고 40% 단계 오면 정확하게 명분을 세우는데 이 명분을 세운 기업이 누구냐면 옛날에 삼성이에요. 삼성이 1단계 성장할 때는요, 밀가루 장사도 하고, 뭐, 설탕 장사도 하고,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 장사실로 갔어요. 갔는데,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이 딱 되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40% 선에 와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뭘 잡아야 되냐면, 명분을 잡은 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널리 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회에 필요한 것을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명분이었어요. 그러면은 70%짜리 명분은 아니더라도 30%짜리 명분이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40%대 왔을 때.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네가 명분을 잡았기 때문에 누구 힘을 땡겨 쓰냐면 하늘의 힘을 정확하게 땡겨 쓰는 거라. 명분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삼성의 이병철이 그렇게 지금 삼성을 성장 발전하고 해서 누구의 힘을 땡겨 쓴 거예요? 하늘의 힘을 땡겨서 쓴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힘을 움직이려면 우리 인체에는 뭐가 있어요? 내 육신이 있고 마음 에너지가 있고 내 영혼이 분명히 3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 에너지는 누구와 지금 연결되냐면은 하늘하고 전부 다 1000볼트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 에너지 갖다가 구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아 우리 다음 달에 저 이사 가야 되는데 다음 달에 저 전세도 좀 좋은 데 가야 돼 아파트 한대 사야 되고 자동차도 다음 달에 벤츠 하나 사야 되는데 이런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마음 에너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구동 자체를 안 해. 이 마음이 이래지란 놈은 적어도 40% 이상의 뭔가 명분이 있었을 때 우웅 작동이 돼가지고 하늘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늘에 어떻게 에너지를 땡겨서가 정확하게 실현되게끔 만들어져요.